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표본 T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표본이라는 것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유리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표본입니다. 이표본 T감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통계분석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기초통계 보시면은 자, 이표본 T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두 그룹 사이에 뭐 유리한 평균 차이. 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께서 독립표본 T감정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미니탭 기준으로 이렇게 용어를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두 개의 집단의 어떤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자, 모평균의 차이를 살펴본다 그 얘기예요. 자, 표본. 자, 먼저 이 표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표본은 이제 여기 연속형 변수 있죠. 연속형 변수 HP 그대로 입력하겠고요. 자, 표본 ID는 이제 두 집단입니다. 두 집단. 자, 두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 뭐 남자, 여자, 뭐 흑인, 백인 이렇게 반드시 두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T검정입니다. 자, 레인지라는 어떤 이제 두 집단에 어떤 이런 범주형 변수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1일 때 모평균, 2일 때 모평균, 모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런 이표본 T검정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통계 뭐라 막 나오고요. 자,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귀가서를 기각을 해야 대립가설 채택을 해서 여기 이제 귀가설 기각하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레인지 1, 2라는 어떤 집단에 따른 HP의 어떤 평균, 모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